우리가 몰랐던 은장도의 실체. 여러분, 은장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아시죠? 사극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은장도는 주로 여인들이 소지하는 것으로 순결을 지키지 못할 시 자결하기 위한 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장도의 목적이 일본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장도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사용한 사람은 일본 귀족 여성들입니다. 순결을 위협받을 경우 자살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건 일본이죠. 이를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가진 은장도를 자신들의 풍습과 비슷하다고 여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장도의 이미지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은장도를 왜 소지했을까요? 은장도의 원래 목적은 단순한 장식용 호신용으로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지니고 다녔답니다. 또한 조선의 은장도의 칼집에는 젓가락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첨자라고 하여 장도가 쉽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거나 독의 유무를 분별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맥가이버 칼 같죠. 은장도를 공격 도구로 사용한 것은 임진왜란 때 정도라고 하네요. 한편 사치품이라고 하여 국가 차원에서 쓰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